위해서 함께 모인 촛불 시민분들입니다. 윤석열 퇴진에 김건희 특검에 함께 공감하신다면 행진대원에서 함께 외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인지 김건희가 대통령인지 잘 모르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김건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내조만 한다고 하더니 드디어 설을 앞두고 어디를 갔다 왔다고 하죠. 어디입니까? 파티 갔습니다. 파티. 네, 대구 서문시장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네, 정치인들과 하는 오뎅을 먹고 정치 행사처럼 사람들을 끌면서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제 대통령 아닙니까 지가? 네, 너무 나대고 나대는 것 같습니다. 참 윤석열이 하는 꼴을 보니 답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부인은 없었습니다. 어제는 대놓고 국회의원 10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영부인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헐거리다! 김건희가 앉아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한남동이 아니라 깜빵입니다 여러분. 외쳐봅시다. 뭐가 있어야 할 곳은 깜빵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인생 자체가 가짜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네, 앞서 발언에서도 너무 많이 나왔던 얘기 언론파나 너무나 많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는 민들레가 더탐사가 아니라 퇴진하라. 밖으로 나갔다면 사무실에서 네, 아랍에미리트 가서 또다시 정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대통령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외쳐봅시다. 나갔다면 외교 참사 윤석열은 퇴진하라. 좀 퇴진 좀 해. 좀 퇴진 좀 내려와라. 퇴진 좀 해줘. 너무나 쪽팔린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 좀 해라. 퇴진해라. 막바지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분들에게 윤석열 퇴진을 향한 힘찬 음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음속에 있는 의문 이곳에서 다 털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